테이퍼링은 일단 끝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인도 계속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CPI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0.75로 인상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를 보게 되는데요. 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를 차감한 실질 기준금리는 현재 거의 마이너스 2% 정도로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25bp 인상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한은 총재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어떤 적정한 수준의 중립 기준금리 대비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신호를 주었고 물가를 감안한 실제 금리도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은 4%, 3%로 유지를 했는데요.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로 예상했던 소비자 물가는 2.1%까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했고요. 내년도 1.4에서 1.5%로 상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올해 한 번 더 진행이 돼서 연말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까지 인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중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한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더 해서 1.25나 1.25 정도, 1.50%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예상을 대체로 이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금리가 좀 더 상승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가 1.25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현재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고 3년 기준으로 8월 금통위 직후에는 1.40% 초반에서 머물던 금리가 현재 1.5%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좀 떨어지려는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전망의 변화가 생기면서 채권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1% 그리고 내년 하반기 중에 한 번 정도 추가로 인상하는 예상을 갖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상반기로 1.2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조금 생긴 걸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이런 쪽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여력을 현재 우리 경제가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4%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한 3% 정도 성장을 하는 거라면 기준금리를 팬데믹 이전 수준인 1.25%까지 뭐 내년 상반기 전 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또 하는 부총재나 뭐 경제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이제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 중에 머무르게 되는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외국인의 3년 국채 선물에 대한 순매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많이 할 때 3년 금리는 지금 역축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외국인 이제 많이 팔면 또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변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팔았다가 또 굉장히 많이 샀다가 지금 약간 매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여기서 선물을 더 사면서 위로 끌어올리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쌓였던 매수 포지션들이 조금씩 청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 금리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차트에서처럼 네, 금리가 다시 약간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좀 오르는 거는
앞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리가 좀 오르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뭐 1%에서 끝날지 1.25에서 끝날지 1.5까지 오를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고 언제쯤에 그 금리에 도달하게 될지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거를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이제 채권금리가 지금처럼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고요.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1%까지 인상이 되고 원래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내년 하반기 중에 한 번 더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금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0월 금통위부터 해서 연말까지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부터 연말까지는 3년은 1.36에서 1.48로 아마 안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서 내년 1분기 중에 그러니까 현재 한은 총재의 임기 종료가 3월인데 종료되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1.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를 원복시키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3년 금리는 금통위 이전까지 1.45에서 1.55 정도의 레인지 형성할 걸로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금통위가 끝난 이후에도 금리가 좀 안정되기보다는 내년까지 아직도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좀 높아진 레인지를 형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떤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거는 시나리오 1과 2의 차이가 클 수 있는 거는 이제 3년 쪽이 될 것이고요. 10년 쪽은 뭐 어느 쪽이 되더라도 그 변동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7월까지 진행이 됐던 어떤 큰 폭의 장기금리 하락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일단락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호주 또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채권금리가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10년 금리도 이제 1.9에서 2.15 정도의 레인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면 저희가 YOY 상승률도 보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 MOM의 상승률도 보는데요. 2007년부터 장기의 시계열로 보게 되면 매월 임금 상승률은 뭐 0.3에서 0.4 정도 뭐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굉장히 이제 요 어떤 높이들이 좀 빼곡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임금 상승률의 높이가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MOM으로도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YOY의 흐름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4%를 넘었습니다. YOY로 4%를 넘었고요. 임금 상승률이 이제 4% 정도까지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하이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4% 이상을 하이인플레이션으로 보게 되는데 임금 상승률 기준으로 5% 정도까지 육박하게 되고 그 상태가 한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미국의 경제가 하이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좀 기준처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 도달한 건 아니지만 현재 4%를 두 달 연속으로 넘어섰고요. 전달보다 올해 이번 달에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는 것은 좀처럼 떨어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잘 오르지도 않는데 한 번 오르면은 그 레벨 자체가 떨어지지 않은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그 수준 자체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는 이제 유가나 이제 음식물 같은 변동성이 큰 가격을 뺀 것을 이제 코어 물가로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YOY로 보게 되면 지금 회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자체를 보게 되면 녹색 선인데요. 당연히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의 흐름으로 보면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지수 자체가 들어 올려진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YOY의 효과, 기저효과 이런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한번 이렇게 올라간 가격 자체가 밑으로 떨어질 일은 잘 없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들이 있고 시장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만 높아지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냐 또
굉장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여부를 현재 판단하는 거는 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1960년대와 유사한 수준의 인플레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60년대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반기보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60년대 미국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웃풋 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제가 이제 침체기를 들어가게 되면 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 대비해서 실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에서 실제 성장률을 빼고 그 어떤 유를 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경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플러스 국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큰 폭의 미국의 GDP 마이너스 갭을 기록을 했었고요. 거의 GDP 대비 마이너스 12%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이제 올해 3분기 들면서 플러스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으로 가게 되면 완연한 플러스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거의 정상화가 된 상황이고 플러스 국면에 있을 때는 이제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상 완화적인 정책들을 조금씩 거둬들여야 되는 거고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 건데요.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자체는 계속 인상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물가를 감안한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됐고 오히려 60년대 후반에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기준금리 인상은 했지만 경기 여건 대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는 상당히 더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지 보면 마이너스 폭이 훨씬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인상할지 예상해 보면 테이퍼링은 일단 끝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거의 4분기나 돼서야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여전히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실질 금리의 상태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이미 플러스로 갔지만 어떤 금융의 상태는 굉장히 금융시장은 완화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 60년대 미국의 물가는 60년대 전까지는 1에서 2%의 물가 상승률이었는데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2%에서 4%까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7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이퍼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각도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됐고요. 네, 지금 2012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물가를 보면 지금 물가 이제 상승률은 1에서 2%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현재 이것이 3%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그 각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60년대와 같은 어떤 이제 물가의 수준 자체가 좀 상향될 가능성. 예, 이런 가능성들은 좀 높다고 보고요. 우리가 뭐 하이퍼 인플레나 좀 어떤 걱정할 만한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가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현재 미리 예단하는 건 어렵고 또 그거에 대한 증거를 현재 찾는 것도 아직은 쉽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의 수준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봤던 아주 장기적으로 유지됐던 뭐 1, 2% 정도의 물가가 아니라 이제는 2에서 3% 또는 3에서 4% 정도의 물가가 노멀한 레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